대변님 질의하세요. 오전에 제가 기득권 특권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권의 핵심인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의회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찰과 공무원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뇌물수수한 교정 공무원을 입건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는 재벌과 검찰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최근 10년간 마약 범죄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882건이었는데요. 작년에 2018년도에 8,107건, 올해 8월까지 해서 7,844건입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40% 증가했고요. 특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대의 마약 범죄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920명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1,755명으로 거의 두배 이상,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마약 사범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약한 처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마약 범죄자 현황에 대한 처벌을 봤는데요. 작년 거네요. 작년 13,483건 중에서 4건 중에 한 건은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지검장님, 이정희지검장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인천지검에서 재벌 및 정치인 자녀의 그 마약 관련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맨 위에가 SK 창업주 손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가의 재벌 3세, 세 번째가 CJ 장남 재벌가 3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치인의 딸로 그 적발 시 조치 사항인데, 그 옆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일도 나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CJ 이선호 씨에 대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는 빌미가 있었죠. 네건 사례를 볼때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통일성이나 일관성 있게 집행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CJ 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CJ 간의 유착이 있지 않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마약사범의 그 접수와 처리에서는 일관성이나 어떤 구체적인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 사건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경과를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먼저 SK하고 현대가의 3세들 그 마약 사건은 최초의 그 마약 그 제보자가 있었고, 공범들이 굉장히 다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증거 확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중 한 명이 특히 해외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 강제수사에 착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에 이르렀던 것이고, CJ가 그 사건은 공항에서 그 대마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서 그 당시에 밀수에 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그 피의자도 범행을 좀더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기소 조치를 시켰다가 예, 이후 보완수사 알겠습니다. 거쳐서 결국은 신병 처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뭐 아무튼 사건의 뭐 특수성이 그렇다면은 뭐또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좀더 명확하게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고 수사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인천지검이 뭐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우리 서울중앙지검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병원에 관련된 산업은행의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들 병원 관련 사건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다는 예.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은 그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그의 전처인 김수경 씨가 지인과 동업하면서 발생한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의 연대보증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엮여 있는데요. 이상우 원장이 연대보증 해소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동업자 신 씨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신한은행에서 서명했다라면서 서류를 제시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신 씨가 당시 신한은행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경가법상의 사금융 알선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이게 2017년에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업자이자 피해자인 신 씨가 이거를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증거들을 충분하다고 해서 9월달에 검찰에 지난해 9월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지검에서 그래서 지난 5월 30일날 피해자 그런데 5월 30일날 피해자들에게 사문서 위조, 유조문서 행사,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 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7개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언론이 확보를 했고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황당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8년도에 그 9월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 1페이지에 불기소 이유서 1페이지에 피의자가 신한은행에 재직하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그만뒀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분이 이런 직업을 여기에 기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재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도 참고인 진술들을 보면 2018년 5월 이전에 다 진술한 것들만 있습니다. 즉 송치하고 참고인 진술이 다 증거 불충분으로 하셨는데 제가 한 페이지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넘겨주세요. 갑원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증거 자료와 같이 해서 땡땡땡땡 혐의가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예, 가해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 증거와 같이 해서 혐의가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보시면은. 나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다에서 라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증거 자료가 있다 뭐 등등의 설명이 되어 있고 기망의 고의에 대해 대척하기 어렵다.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득을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